안녕하세요. 옥인의 다육이입니다. 네, 오늘은 봄철 풍성하고 예쁘게 수영 잡아주는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. 예, 제가 오늘 오전에 다육이 관리하면서 또 이웃님들한테 또 요런 걸또 말씀드리면은 베란다에서 아이들 훨씬 더 풍성하고 예쁜 그런 모습을 볼수 있겠죠. 예, 그래서 오늘 봄철 풍성하고 예쁘게 수영 잡아주는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네, 제가 오늘 오전에 요 아이를 조금 관리를 해 주었어요. 창군생이죠. 예, 창군생 요 아이 제가 겨울에 저면간수 한번 예, 잘못해 주어서 요 아이들이 입장이 좀확 퍼진 아이들이죠. 예, 그래서 제가 저 아랫 입장하고 또이 아이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그 입장들을 제가 가위로 잘라 주었죠. 입장을 뜯어내는 게 아니고 예, 요 아이 입장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쯤에 이렇게 잘라주는 그런 수영 잡는 방법이죠. 예, 그렇게 해주고 무조건 창군생 요 아이를 바짝 굶겼죠. 예,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혹시 저면간수를 한번 잘못해 주어서 아이들이 입장이 퍼지고 또 웃자라는 그런 기미가 보이시면은 무조건 그때부터 햇빛 잘 드는 곳에 또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그렇게 놔두고 한번 그렇게 실수했으면 그다음부터는 안 하면 되겠죠. 예, 그래서 제가 요 아이 저면간수 한번 해주고 수영이 잘못된 거를 제가 요 입장 예 많이 아래로 처진 거예 이렇게 가로로 다 잘라주고 그렇게 했었죠. 예, 그런 아이들이 지금 입장이 다 말랐어요. 예, 다 말라서 오늘 다 제거를 해 주었거든요. 예, 다 제거를 해 주고 요렇게 앉지 입장들도 하늘로 보고 요렇게 되었죠. 예, 요렇게 수영을 봄철에 이제 제대로 바람도 통할 수 있게 예, 수영 고 잡아 주는 그런 아이들을 제가 오늘 한번 보여 드릴까 합니다. 예, 창군생을 오늘 요렇게 수영을 완전히 예, 깨끗하게 요렇게 잡아 주었죠. 예. 그리고 또, 수영 잡아준 아이가, 요쪽에 있네요. 춘맹금. 춘맹금 요 아이를, 제가, 요 아이 수영이 안 예뻐서 적심을 해서 꼬집기를 해서 요렇게, 소복한 수영을 만들었거든요. 그런데, 그 적심해서 자구가 나오는 아이들 중에 칠렐레, 팔렐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웃자란 아이가 있죠. 예, 그런 아이들은 딱 보셨다가 아무래도 요 아이 수영에 안 예쁘고 또 계속 그 웃자라서 그 부분이 수영이 안 잡힐 것 같으면은 예, 그 줄기를 떼어내어서 요 화분 예 위에 예 그대로 예. 이 핀셋으로 아이를 그 주위에 심어주면 된답니다. 예, 요렇게, 그 아이가 적심해서 자구가 나오는 아이들 중에 짱짱하게 그렇게 크는 아이 있고, 또, 그 수영에 관계없이 칠렐레, 팔렐레 이렇게, 늘어뜨리는 그런 아이가 있거든요. 예, 그런 아이는 계속, 놔두어서, 혼자 노는 것 같으면은 그 줄기를 떼어내어서 예, 그 허기에 예, 핀셋으로 그 아이를 심어주면은 요렇게 소복하게 예쁘게 되겠죠. 예,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수영이 좀안 예쁜 아이다 싶으시면은 그렇게 다육이는 또 줄기를 이렇게 떼어내어서 심으면 금방 뿌리가 나고 또 거기서 또잘 자라죠. 예, 요렇게 소복한 수영으로 만들어 주어야 베란다에서 키울 때, 이렇게 안 헐렁해 보이고, 예, 예쁘죠? 예, 그래서 제가 오늘 저 창군생 저 아이도 관리해주고 하면서 요 아이를 보니까, 안 되겠더라고요. 예, 소복하게 요렇게 예쁘게, 키워야 또 보기도 좋고 하니까. 그래서 춘맹금 요 아이를, 예, 칠렐레, 팔렐레 하는 아이만 줄기를 한 두세 개 뗐는 것 같아요. 예, 그렇게 두세 개 떼서 그빈 공간
있죠. 예, 빈 공간 허기에 예, 핀셋으로 이렇게 구멍을 좀 내어서 고기에 심어 주었답니다. 예, 그렇게 해주니까 이렇게 소복하게 되었죠. 예, 요렇게 또 해주었고, 얼마 전에 해준 제가 요즘 예, 고런 아이 위주로 수영을 잡아주고 있는데, 며칠 전에 했는 아이는 요 프릴이죠. 예, 요 프릴도 굵은 예, 목대에 적심을 하고 자구가 한 4, 5년 자랐어요. 예, 그렇게 자구들이 그 나와서 줄기들이 그 적심했는 그 목대에 따닥따닥 붙어 있을 때는 또 예쁘죠. 예, 작년까지만 해도 예뻤는데, 그 이제 자고 나오는 줄기들이 자꾸 팔 벌려서 조금 안 예쁘게 자라니까 또 보기가 싫더라고요. 그래서 예, 요 아이도 예, 네 줄기 요렇게 줄기를 떼어내어서 요렇게 소복하게 심어 주었답니다. 예, 우리 이웃님들께서 베란다에서 요렇게 아이들 키우실 때 소복하고 고런 아이들이 예쁘죠. 풍성하고 소복한 예, 고런 아이들이 예쁘기 때문에 혹시 적심을 잘못해서 7렐레, 8렐레 예, 그렇게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예, 요렇게 소복하게 모아심기 해주시면 좋겠어요. 예, 요 핑크 베라를 또 모아심기 해서 소복한 수용으로 만들어 주었고, 또 저기 핑크 베라 있죠. 예, 핑크 베라 요 아이도 예, 작년 봄에 너무 웃자라서 예, 요렇게 그래도 한 뿌리로 키우려고 그랬는데 줄기들이 예, 자기 마음대로 예, 하나씩 하나씩 흩어지는 그런 해체 느낌이 있어서 요렇게 또 모아심기 했었죠. 예, 요렇게 하니까 또한봉 군생처럼 소복하니 예쁘죠. 예, 요렇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7렐레, 8렐레 하는 그런 팔 벌리고 있는 아이들 또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, 그리고 또 이미 또 옷자란 아이이기 때문에 안 예쁘죠. 예,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 아이들 혹시 모아심기 해 주더라도 요렇게 수영이 짱짱하게 되도록 만들어서 모아심기를 해 주어야 예쁘답니다. 예, 요 아이 봄에 옷자라고 가을에 그때는 요렇게 짱짱하게 굳혀진 아이가 아니었죠. 예, 그래서 아랫입장 예, 옷자란 아이, 고런 아이 가위로 입장 잘라주고 아랫입장 말려서 요렇게 얼굴을 짱짱하게 만든 후에 요렇게 또 모아심기를 해야 예쁘죠. 예, 그래서 옷자란 그 상태에서 모아심기 하지 마시고 예, 요렇게 짱짱하게 얼굴을 굳히셨다 싶으시면은 요렇게 모아심기를 해서 예, 요렇게 소복한 예, 수영으로 예, 키우시면 예쁘겠죠. 예, 그래서 요 아이도 예, 모아심기 해줘서 소복하게 예, 풍성하게 만들었고, 그리고 예전에 제가 요 아이보리킨 요 아이를 적심했었죠. 예, 요 아이 완전 콩나물처럼 못 자라서 안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여름 들어가는 시기인데도 제가 적심을 해주었죠. 예, 콩나물처럼 그렇게 옷 자란 아이는 대책이 없죠. 예, 그래서 여름이라도 요 아이를 적심했는데, 적심해서 지금 요 정도로, 예, 자고 나오는 아이들이 요렇게 안옷 자라고 줄기에 딱 붙어서 요렇게, 크는 아이들은 괜찮겠죠. 예, 요런 아이들은 요대로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아이보리 킨이 요렇게 자구들을 요렇게 많이 예, 달아주고, 아직까지는 예, 안 보기 싫으니까 요렇게 한 2년 동안은 예쁠 것 같아요. 예, 요래서 또 줄기 적심했는 자구들이 또 길쭉하게 또 많이 또 자라서 보기 싫으면은 또 핑크베라처럼 저렇게 또 모아심기 해도 되겠죠. 예,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무조건 예쁘도록 그렇게 수영을 만들어서 키우시면 된답니다. 예, 요 아이보리킨 적심했는 아이가 예, 요 아이죠. 예, 다섯 머리를 이렇게 적심해서 요 따로 심어 주었죠. 예, 그래서 또요 아이도 요렇게 모아심기 하니까 또요 아이도 또뭐 한이물 나죠. 예, 그래서 이 콩나물처럼 옷 자라는 아이들은 무조건 예, 적심을 해서 요렇게 모아심기 해주고, 또요 아이는 요 아이대로 꼬집게 해서 자구들이 요렇게 풍성하게 나왔죠. 예, 그리고 요 옆에 마커스 요 아이도
많이 자라서 줄기를 예, 다이 떼어내어서 이렇게 소복하게 심어준 아이랍니다. 예, 마커스 요렇게 심어도 또 나름 예쁘죠. 예, 요렇게 또 심어주고 그리고 또 우리 이웃님께서 봄철에 이제 아랫잎장이 아래로 처지고 치마 입은 아이들이 있죠. 예, 그런 아이들도 수영 잡는 법은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. 작년에 요 백봉 요 아이가 치마를 아주 많이 입어서 제가 1년 전에 영상에도 치마 입은 아이 해결 방법, 수영 잡는 방법 영상을 한번 올린 그 영상이 있는데 또안 보신 분도 계시니까 새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요 백봉이 치마를 굉장히 많이 입었었어요. 예, 그러면 아래로 치마를 입고 하면 아무래도 요 아이가 통풍에도 방해되고 또안 예쁘죠. 예, 그래서 치마 입은 아이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지금 요 입장 요 아이가 지금 하엽이 지는 아이가 아니고 치마 입은 아이라면은 가위로 요렇게 옆으로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. 예, 아시겠죠? 요 입장을 이렇게 옆으로 잘라서 그 아이가 바짝 마르도록, 예, 그렇게, 그때부터 물도 주지 마시고, 햇빛 쬐어주시고, 그렇게 하면 된답니다. 그러면은, 그 아래, 치마 입은 아이들 입장도 바싹 말라서 떨어질 거고, 그리고 또, 아래로 안 쳐졌으니까, 화분 쪽으로 바람도 숭숭 들어가고, 그래서 아이들이 요렇게, 예, 짱짱하게 만들겠죠. 예. 작년에 요 아이가 치마를 많이 입어서 그렇게 관리해주고 요렇게 예 짱짱하게 만든 아이랍니다. 예 목대도 굉장히 예 튼실하고 예 맞죠? 예 요렇게 수영을 잡은 아이랍니다. 요 백봉이.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도 치마 많이 입은 아이들은 예 요렇게 가위로 요렇게 반틈 요렇게 잘라주시면 된답니다. 예, 아시겠죠? 예, 그렇게 해서 바짝 말려서, 그, 가위 잘란 입장이 바짝 마르면은, 저절로 말라서 떨어지면은, 또, 괜찮겠죠? 예, 그래서, 요 아이 백봉하고, 캉캉하고, 예, 수영을 그렇게 해서 작년에 잡아주었죠. 예, 한해 동안 그렇게 이제 했더니, 원래는, 예, 치마 안 입고 안 웃자라네요. 예, 그 아이가 그렇게 치마를 많이 입고, 그렇게 또 웃자라는, 그, 시기가 있더라고요. 예, 그거를 이제 넘기고 짱짱하게 이제 키우면은 아이들이 예, 더 이상 그렇게 안될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요두 아이는 예, 치마 입은 아이 또 캉캉은 웃자른 아이 예, 그렇게 관리를 해서 예, 요렇게 수영을 잘 잡은 아이죠. 예, 그래서 오늘 우리 이웃님께서 봄철에 내 베란다 아이들을 요렇게 하나씩 보면서 칠렐레, 팔렐레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은, 또 줄기를 떼어서 소복하게 그렇게 심어도 예쁠 것 같아요. 예쁘고, 또, 치마 입은 그런 아이들은 또 입장을, 그, 아랫입장을 잘라주셔서 바싹 마르도록 해서, 예, 그렇게 또 수영을 잡아주면 되겠죠. 예.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. 안녕히 계세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